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김린입니다. 김희창이라고 하고요. 유니스트 석사 학위까지 받고 수학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살 박시린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연구원 강기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이분이랑 어떻게 뭘...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이용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틀린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좀 옮겨서 쓰는 기도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도 판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이패드로 필기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해요. 지금부터 두 분한테 공통으로 문제를 낼 예정이에요. 각자의 공부 스타일대로 공부한 다음에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좀 넌센스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이게 뭐죠? 자, 지금부터 20분간 자유롭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사진을 찍으시길래 신기했습니다. 에크로빗이 호환성이 좋아서 클라우드에 저장하니까 노트북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요즘 친구들은 저렇게도 공부하는구나 했죠. 기훈이가 책 다 못 볼 것 같아요.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실용적인 기능들이 많아서 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찾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계속 이렇게 책을 넘겨봐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픈북 때 저는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에 메모를 넣겠습니다. 하나만 들고 공부하는 모습이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드래그가 안 돼서 처음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OCR 기능 사용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문장은 번역기도 돌렸어요. 모르시는 단어가 좀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희 5분 남았습니다. 아직도 볼책이 산더미여가지고 살짝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겨야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는 제가 보고 싶은 페이지만 추출해서 집중 공략했죠. 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보시고 하나 등급하잖아요. 다음에 공개해드립니다. 아, 이번 거는 50다. 운전을 좋아해서? 저는 운전 되게 좋아하고 잘해서. 면허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응? 나 이거 아까 다른 건데? 메모해둬서 그런지 보기 편한 것 같아요. 둘, 셋. 정답은 C입니다. 아까 공부했던 거라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리는 헷갈리긴 한데. 아, 이거 아니면 이건데. 둘, 셋. 정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아, 저 10분만 더 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진짜. 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서 암기를 했거든요. 둘, 셋. 정답은 5입니다. 와,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책으로 공부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책으로 원래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옆에서 이제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가벼워 보여서 너무 부러웠어요. 정신 없었어요, 저는. 네.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하느라고 아까 살짝 빌려달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옆에 보니까 저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